저는 마지막 인사 말씀을 그걸로 드리고 싶은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캐치프레이즈가 국민통합 그거였어요. 그죠? 국민통합.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인생 내내 지역 갈등 구도, 지역 대결 구도와 싸워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님이 5.18 때 여기 오시겠다고 자꾸 그러신대잖아요. 여기 단체분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막말 5.18 망언했던 의원들 징계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제가 좀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1987년 대통령 선거 때요. 노태우 후보가 여기 광주 유세를 왔어요. 그때 돌을 집어던지고 신문지를 불지르고 완전 난동이 나서 엉망이 됐거든요. 유세장이. 그러고 대구로 와가지고 광주에서 얻어맞고 왔다고 엄청나게 지역 감정을 예. 부추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여기 올 자격을 얻으려면 중징계를 해야 돼요. 그 망언한 사람들을. 당연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유야무야 깔아뭉개고 그리고 5.18 행사 때 여기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오겠어요. 얻어맞으려고 오는 거예요. 얻어맞으려고.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행동 지침입니다. 첫째,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네. 절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교안 대표가 나타날 때 즉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등 돌리고 장관님도 일어나세요. 이거 전 세계 토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예, 토픽.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등 돌린 민심. 올려면 와라. 말짱황. 올려면 네. 와라. 정당하게 오려면 5.18 망언한 국회의원들, 당원들 중징계하고 와라. 당연합니다. 그러면 예. 우리가 환영해준다. 그러나 그거 하지 않고 올 거면 그대들이 여기 와서 광주 시민들의 등밖에는 볼 게 없을 거다. 그 점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그 물병을 던지고 이것보다 그렇게 하는 쪽이 저는 국민통합을 하는데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예. 현명한 광주 시민들이 그 물귀신 작전이나 지역 갈등 조장하려고 하는 이벤트에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믿고 아마 수만 명의 시민들께서 유시민 이사장님의 행동 지침을 따를 걸로 믿고 있습니다.